2021년 1월에 사랑받은 노래들을 만나볼까요? 1월의 디지털 음원 탑5 화면 함께 보시죠. 아이유 씨의 셀러브레이티가 지난 1월에 가장 사랑받은 노래였다고 하네요. 아이유 씨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따스한 봄날 사랑받았던 노래들을 만나볼까요? 먼저 3월의 탑5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아이유 씨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10월의 탑5입니다. 10월 디지털 음원 순위 1위는 아이유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올해의 가수상 1월, 3월, 10월 부문을 수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귀여운 높은 음자리 표 모양 상 제가 참 좋아하는데. 아, 참 가온 차트 상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거 모으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답니다. 이거 100개 모으면 뭐, 뭐 주시지 않나? 그거 제가 기대하면서 하나하나 잘 모으고 있답니다. 1월에 셀러브리티, 3월에 라일락, 그리고 10월에 스트로베리문 이렇게 세 곡으로 받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새삼 그렇게 들으니까 제가 작년에 얼마나 작업물을 많이 냈었는지 실감이 되면서 제가 냈던 작업물들 하나하나 다 사랑해주신 저희 팬분들, 유애나 그리고 그냥 많은 리스너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 마음이 해이해질 때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이 높은 음절의 표상들이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높은 음자리표 더 모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제가 또 열심히 오래오래 음악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가 됐다고 작년 노래 안 들으시는 분 없죠? 작년에 발매된 저의 뭐 셀러브리티 라일락, 뭐 스트로베리 문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아이돌 언니, 오빠들 보면서 아주 정신이 없죠? 네,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유님. 네, 우리 딸이 사랑한다니까 네,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올해의 작사가상 부문인데요. 이번에 작사가상을 수상하실 분이 이지금이란 노래를 작사하실 때 저희 오마이걸을 또 생각하면서 쓰셨다고 해요. 혹시 누구일지 예상가는 분 있을까요, 지효씨? 저 생각나는 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사가 부문 수상자 아이유 씨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가온차트 어워즈 잘 재밌게 시청하고 계신가요? 제가 또 나왔어요. 제가 높은 자리표 하나 더 모았답니다. 이번 상은 올해 작사가 상인데요. 저희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상을 정말 좋아합니다. 작사를 시작한 이래로 제가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만큼이나 저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주는 그런 이제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작사라는 게 작년에
정말 많은 곡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제 작사가 많은 분들께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상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럴 때 작사하는 게 전 제일 재밌는데 또 제일 힘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상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라일락 앨범에 제가 전곡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뭐랄까, 저에게 뜻깊은 앨범이어서 저의 20대를 이렇게 다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으려고 꽤 오랜 시간 작업 시간이 걸렸고, 그만큼 저에게 애틋한 작업물입니다.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팬분들, 리스너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께 실망 드리지 않도록 30대에도 여러분께 재밌는 이야기꾼이 되어 드릴 테니까요. 30대의 아이유가 또 작사가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 앨범의 제작에 참여해서 최고의 명반을 만들어낸 제작자분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올해의 음반, 그 제작상을 수상하실 분은 과연 누굴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가온 차트 뮤직 어워즈 올해의 음반 제작상 축하합니다. 이담 엔터테인먼트 아이유. 여러분, 이제 가온 차트 시상식 막바지예요. 아직도 재밌게 잘 보고 계시죠? 제가 또 상을 받았습니다. 이 올해 음반 제작상, 이 상은 정말로 아직도 제가 5년 전인가 팔레트로 받았었는데 그 상이 아직도 저희 집에 고이 잘 모셔져 있고요. 저희 방에 잘 보이는 곳에. 제가 올 4월에 발매했던 라일락이라는 음반으로 이 상을 받게 됐는데요. 이 상이 뜻깊은 이유는 가수 혼자 받는 상이 아니고요. 이 음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모든 스태프분들의 공로가 함께 인정되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을 진짜 저만의 상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다 한 분 한 분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분 한 분께 아무튼 다 이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전할 거고요. 정말 이번 라일락 앨범에 참여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일락 앨범을 통으로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역시 우리 위에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게 가수나 스태프분들께는 굉장히 큰 의미예요. 한 곡, 두 곡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 큰 행운이지만 앨범 단위로 들어주는 리스너가 있다는 건 지금 이제 이 시기에는 더더욱 소중하고 너무 감사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라일락 앨범이 앨범 전체로 큰 사랑을 받아서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저에게는 또 10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저희 이담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배종환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매니저 박정현 다람쥐이사, 정한터 실장, 그리고 문지환 씨, 또 우리 신영주 실장님, JM 이사님, 김준명 이사님, 우리 안종호 PD님, 그리고 그 이제 파릇파릇 이제 또 기량을 발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이담의 모든 직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제가 다 감사해서 따로 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고군분투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저를 예쁘게 꾸며주시고 멋지게 이렇게 다듬어주시는 우리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스태프분들, 노주희 실장님, 우리 혜선이, 그리고 우리 윤재, 또 민정씨, 이지쌤과 우리 민정이, 그리고 빛나쌤과 채영이, 민지씨 등등 제가 참 색깔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그냥 평범한 저를 이렇게 항상 예쁜 알록달록한 색깔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좀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연예인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항상 앨범 만들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 가장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이종우 프로듀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라일락 앨범에 참여해주신 모든 작곡가, 작사가분들, 편곡자분들, 악기 연주자분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저의 또 무대를 멋지게 채워주시는 아이유 밴드 팀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아이유 댄서 팀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4, 5년 전에 팔레트로 이 앨범으로 상을 받았을 때는 앨범 상을 받았을 땐 저희 스태프분들을 대부분 다 이렇게 다 모시고 가서 같이 상을 받았어요. 그게 저에게 어느 정도 뜻깊었냐면 죽기 직전에 주마등처럼 스쳐갈 장면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유애나에게도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듀서로서 좋은 책임자로서 책임감 있게 끈기 있게 지구력 있게 좋은 앨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